안녕하세요. 행성자연수목원의 트리 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. 오늘은 황금소나무 관리 요령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면에 보이시는 이 나무는 지금 규격이 근부가 18점 나오고요. 지금 수고는 3m가 되겠습니다. 품명은 처진소나무입니다. 그래서 처진소나무는 지금 황금소나무는 그 씨앗으로 번식이 되지 않는다는 건 일반적으로 다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. 그럼 번식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? 그래서 접을 붙여서 번식을 하는데요. 접 방법을 활용하는 방법은 할접과 복접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. 할접이라 함은 소나무 가지를 위를 두목을 해서 끼워 넣는 거 접수를 끼워 넣는 걸 할접이라 하고요. 그 다음에 복접은 가지의 옆구리를 배복자죠. 옆구리를 수간부를 따서 접수를 그 안에 끼워 넣는 거죠. 그렇게 해서 번식을 시키고요.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접 방법에는 이제 고접이 있고 저접이 있는데 주로 활용하는 방법은 저접을 활용하죠. 해송의 묘목을 가지고 두목을 해서 접수를 붙이는 접목을 하죠. 접을 붙이죠. 근데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고접입니다. 그래서 지금 고접 부위가 약 한 1.5m에서 접을 붙였습니다. 그래서 이 1.5m에서 고접을 해서 지금 처진 소나무를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 보시면 올 봄에 얘를 이식을 한 다른 농장에서 이식을 해왔는데요. 지주목을 뭐 이 정도면 뭐 바람의 영향은 크게 안 받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그 용병청가에도 나오듯이 그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안이 흔들릴세라는 그 용병청가의 말처럼 이 뿌리가 그 활착을 돕기 위해서는 소나무 이식한 후에 반드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배수와 이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주는 작업이 제일 중요합니다. 그리고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는데요. 뿌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죽지 않습니다. 뭐 병에 뭐 소양살 충계를 뿌려주고 뭐 그렇게 할 경우에는 거의 죽는 경우가 없습니다. 그리고 지금 요 보이시는 이 가지가 세 개를 이렇게 남겨놨는데요. 희생지로 이 밑부분을 긁히기 위해서 희생지로 키우다가 지금 한 25cm 정도에서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. 세 가지를. 그래서 얘는 사리 처리를 할 것입니다. 저 처진 소나무가 이 솔 가지가 이 정도 내려오면 얘를 사리를 처리해서 고테미를 높여주려고 하는 것이죠. 그러면 감상가치가 훨씬 높아지겠죠. 지금 이 나무를 정리를 할 텐데요. 지저분한 것들을 정리를 해주고요. 지금 이런 부위들은 가능하면 지름선에 맞춰서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. 지름선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. 가지를 자를 때 그런 분지된 지점에서
TV와